올해 유튜브자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쿡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만원과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단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또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제는 9만 100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네요. 또 거의 10만 명에 육박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나왔고 그리고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30여 명 정도가 나왔네요. 사망자들 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높게 나왔고 그리고 이 감염자들 수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993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환자의 총 수는 104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입원자들 수 있지 않습니까? 허스피털리세이션, 요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들 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4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2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입원자들 수가 지금 뭐 11% 정도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LA 있지 않습니까? LA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5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LA에서도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LA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몇몇 지역에서는 이 마스크를 의무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가지고 확진이 됐다라는 게 지금 이 감염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뭐 최고치를 지금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BA5라고 해가지고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가 또 있거든요. 이 BA5가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팍스로비드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원래는 의사들만 처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약사도 이 팍스로비드를 처방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치료제도 훨씬 더 많이 쓰일 것 같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계속 감염을 갈수록 약해지겠죠. 네, 약해지겠지만 그동안까지만이더라도 우리들은 끝까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호주를 본다고 하면은 호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을 이제 시작을 한다 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호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대유행이 지금 올랑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씩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어가지고 이 대유행이 오기 전에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백신 접종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주뿐만이 아니라 중국 베이징 있지 않습니까? 중국 베이징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중국 베이징은 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베이징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아마도 모두 다 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새로운 변이가 지금 계속해서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 호주, 미국, 그리고 뭐 남미 뭐 여기저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올 겨울에 또 다른 대유행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전까지 계속해가지고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게 좋죠. 네, 안 걸리도록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마스크 꼭 쓰시고 그리고 실내 안에 들어가실 때도 마스크 쓰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업투데이트로 접종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또 잠깐 보자고요.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난 지가 134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으면서 지금 전쟁은 살짝 이렇게 조금 좀 줄어든 상태라고 하네요. 이렇게 싸우는 게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루한스크를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면서 푸틴이 또 휴가를 또 주지 않았습니까? 군인들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전쟁 시작을 함에 있어가지고 난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크레인 난민들이 지금 9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900만 명 중에 거의 절반가량은 이 유크레인 바로 인접 국가인 폴란드에 그렇게 많이 피신해 갔다고 하네요. 굉장히
우크라이나인이 많은 이 난민들이 지금 나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자국 내에서도 이 실향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피하는 것도 6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쟁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전쟁 좀 빨리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진짜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왕따 좀 당해야 합니다. 왕따 좀 당해가지고 예전 소련처럼 완전히 폭삭 좀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가지고 여러 나라들에서 가가지고 의용군으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우면서 브라질에서 이 모델 출신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성 저격수가 우크라이나 군을 도와가지고 의용군으로 계속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이렇게 저격수로 계속 이제 싸우고 있다가 미사일 폭격을 맞아가지고 네, 결국에는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브라질 여성 모델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쁘장하게 생기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러시아 유가 이 상한선을 둔다라고 얼마 전에 G7 회의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하고 그리고 이 동맹국들은 이 러시아산 원유를 상한선을 둬가지고 40달러에서 60달러, 네, 배럴당 40달러에서 60달러 정도의 가격 상한선을 둘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 원유를 이제 싸게 이제 푼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러시아 원유는 뭐 있기는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계속 이제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가격 상한제를 둬가지고 네, 러시아산 이제 원유를 좀 풀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보자고요. 네, 지금 이 뉴스들마다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뭐 BBC나 AP통신이나 로이터통신이나 이런 뉴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영국 총리 네, 존슨 보리스가 결국에는 불명예 퇴진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존슨 총리는 원래는 2024년도까지 내후년이죠. 네, 내후년까지 총리직에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계속 이제 사퇴 압박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네, 이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총리직에서 내려오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새로운 총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는 이 총리직을 맡겠다고 하는데 왜 존슨 총리가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방역을 굉장히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좀 강하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리 관저에서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어기고 파티를 벌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을 파티 게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 존슨 총리가 좀 거짓말을 한 게 좀 탄로가 났다고 합니다. 보수당 하원 의원이 이 성추문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직에 앉혔다고 합니다. 예,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거짓말 한 게 또 탄로 나가지고 지금 관료들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이 존슨한테 사퇴하라고 계속 이제 촉구를 했다고 하네요. 네, 결국에는 퇴임 2년 놔두고 2024년까지 해야 되는데 네, 퇴임 2년을 놔두고 불명예 퇴진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영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대문짝만하게 막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제 독립기념일 총기 난사 사건 요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크리모라고 하는 21살, 22살 굉장히 어린 녀석인데 이 녀석이 범행을 일으키면서 이 크리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 이 범인이 숫자 47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숫자 47에 집착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제 래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노래에도 뭐 47에 관한 가사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도 47이라고 숫자를 이제 문신을 이렇게 또 새겼다고 하네요. 얼굴에다가 어쨌든 미친놈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7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7을 거꾸로 돌린다고 하면은 74잖아요. 74?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 네. 그래가지고 이 인디펜던스 데이 이날 이렇게 총격 난사를 벌인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이 총기 난사를 벌여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네. 어쨌든
굉장히 화가 나고요. 이놈은 진짜 사형 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총기 난사를 벌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이두 살짜리 아이가 이 행사장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를 모두 잃어가지고 고아신세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좀더 자세한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당시 이 총기가 난사되던 이 당시에 아빠가 이제 자신의 이제 두살된 아기를 지키려고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총격을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아기는 지키고 자신은 사망을 하고, 그리고 엄마까지 이렇게 사망을 해가지고 이두 살짜리 아이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일이 계속 미국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요거는 진짜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일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미국에서는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총기 난사가 일어났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화가 나고, 이 총기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 총기 난사는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끼리 또총 차고 다니면서 이제 서부 시대에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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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이렇게 빵야 빵야 하다가 사람들 죽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제발 좀 무슨 제재를 하든지 총기를 뭐다 빼앗든지 무슨 일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돼지 심장을 이식을 해가지고 두달 넘게 이제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돼지 심장을 이식을 해가지고 거부 반응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인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사망한 이유는 뭐 약물 같은 것을 또 많이 이렇게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약물 같은 거 많이 처방을 하고, 약물 처방이 좀 잘못돼가지고 신부전증으로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피가 이제 심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심장으로 잘못 돌아가지고 심부전증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돼지 심장에 대한 거부 때문은 아니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돼지 장기를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이식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임상 시험이 계속해서 더 많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이 돼지 이제 장기들을 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이식하는 방법을 쓸 거라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빨리 이런 의학 기술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좀 많이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또 살짝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가지고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지율은 36%라고 하네요. 그리고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인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그냥 물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이 교통 티켓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 티켓에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LA에서 이제 빨간불에 이제 좌회전을 하다가 이제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걸렸는데 티켓이 550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550달러에다가 수수료,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통 티켓을 받는다고 하면은 교통 학교에 가거든요. 이 교통 학교에 가는 것도 이제 돈을 내야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모두 합한다고 하면은 이 교통 티켓으로 이제 빨간불에, 이거 노란불에 됐다가 이제 빨간불에 하면서 이제 걸렸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850달러가 나왔다고 하네요. 총 들어간 비용이.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교통 티켓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교통 법규를 훨씬 더잘 지키려고 하는 거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통 티켓 같은 것들도 인플레이션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교통 티켓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인플레이션이 또된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학생들의 성적이라고 하네요. 이 학생들의 성적이 학교에 가지 않고 그냥 뭐 집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집에서 뭐 테스트를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을 볼때뭐
예, 뭐 이렇게 뭐다 보고 하겠죠. 다 보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점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네요. 예,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된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별로 좋지 않고요. 예,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또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이제 플러스 1%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네, 어쨌든 지금 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통화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또 투자를 이제 결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좀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어제 FOMC 회의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FOMC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90번이나 나왔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의 진행이 계속되면은 연준은 계속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네, 긴축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돈줄을 계속 조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돈줄을 계속 조인다라는 것은 이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이 조금 이제 씨가 마르고, 예, 그러다 보면은 투자할 돈이 없 다 보니까 네, 계속해가지고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러면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3만 건을 또 기록을 하면서 5주 연속 계속 23만 건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전주에 비해서는 이제 소폭 상승은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 미국 무역 적자는 1.3%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올해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연준이 보는 CIM, Common Inflation Expectation, 예, 요거를 보는데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지표를 보는데 연준에서 이 CIM이 아마도 사상 최고를 기록을 할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연준은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죠.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조금 흔들릴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연준은 이 FOMC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물가는 잡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긴축을 계속해야 하고, 네, 그리고 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하고, 네, 어쨌든 간에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 같네요. 그러면서 미국 6월달 PMI, Purchase Manager Index, 이 PMI도 3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업 PMI라고 합니다. 네, 서비스업 Purchase Managers Index라고 해가지고 서비스업도 이제 조금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 이제 부동산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 주택에 관한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간 이유는 공급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공급 문제가 아니라 수요 문제라고 합니다. 디맨드 문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돈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돈이 많다 보니까 네,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공급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국 모기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이 모기지율은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6%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모기지율이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네, 6%에서 5.3%로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내려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뿐만이 경기 침체에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지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달러가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전 자산 있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가 엄청나게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달러가 초강세이면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수출을 할 때는 또좀 불리하죠? 네, 너무나 비싸지니까, 네, 미국의 물건이 너무나 비싸지니까 수출을 할 때는 조금 불리해진다고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침체기에 벌써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소비하는 것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저소득층들은 지금 이 스팸 같은 이렇게 싸구려 햄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좀 돈이 많은 이제 부자들은 수제 햄을 계속 찾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양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또 가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존은 이 음식 배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 배달업에도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에는 이 그럽헙이라는 음식 배달 업체가 있거든요. 이 음식 배달 업체 이 그럽헙을 아마존에서 지분 2%를 지금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인수를 해가지고 최대 15% 때까지 그럽헙 지분을 인수를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아마존 가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프라임 멤버십, 이 프라임 멤버십 가입자들한테 음식 배달하는 것에 이제 혜택을 이제 주려고 이렇게 그럽업 지분을 지금 매입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아마존에서 음식 배달업에까지 지금 진출을 하다 보니까 그럽업 이외에 다른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우버 이츠나 다른 이 음식 배달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어제 또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GM 자동차를 본다고 하면은 이 GM 자동차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전년 대비해가지고 GM 이제 35% 정도 네, 실적이 나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이제 리비안 전기 자동차 트럭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 자동차 업체 리비안은 1분기 만에 이 생산하는 게 3.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예, 3.5배나 늘면서 어제 리비안 주식 10% 넘게 예,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 리비안 트럭 전기 자동차 업체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일침을 날렸거든요. 너네 이렇게 생산 제대로 못하면은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야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말한 게 좀 무색할 정도로 리비아는 생산량이 3.5배나 늘면서 고객 인도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리비안 전기 자동차 이 픽업 트럭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네, 리비안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15살 연하 임원이랑 이렇게 또 예, 비밀 연애를 했다고 하네요. 비밀 연애를 하면서 쌍둥이 자녀가 또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가 원래 7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비밀 연애를 해가지고 숨겨진 자식이 또 2명이 더 나와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자식은 9명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일론 머스크는 진짜 기업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기업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비밀 연애까지 하고,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 따봉이고요. 그러면서 또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월급을 받으면은 바로 그날 모두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이 가장 싼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네, 월급을 받자마자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대용량으로 모두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오늘이 가장 싼 날이기 때문에 계속 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박하기 때문에 생필품 사는데도 굉장히 허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은 그날 모두 다 써버린다고 하네요. 네, 쟁겨둔다고 합니다. 오늘이 가장 싸니까. 네, 어쨌든 간에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 1년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60%라고 합니다. 연 인플레이션 60% 엄청나죠. 어쨌든 아르헨티나 이렇게 이제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중개업체인 보이저 디지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보이저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네, 이렇게 암호화폐는 계속해가지고 버블이 터지고 있는 것 같네요. 거기에다가 엘살바도르 있지 않습니까? 엘살바도르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엘살바도르는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부유한 나라가 아닌데도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하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사들이다 보니까 엘살바도르는 손실을 60% 이상 냈거든요. 네, 이 비트코인 투자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엘살바도르 디폴트할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계속 뉴스에 올라오는데
또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는 계속 이제 버블이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최근 이틀 새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오늘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는 지금 102달러, 103달러 그 정도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LA 휘발유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LA 휘발유 가격은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23일 연속 계속 내려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